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혹시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새롭게 바뀐 거 없나요? 그렇죠. 네. 저희 곰팡이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 티를 제작해서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센스가 뭐냐면요. I like 군소, I love 곰팡. 센스. 굿!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티를 입고 항상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주 대중적으로 맛있게 먹는 거를 잡을 겁니다. 어떤 거냐? 바로 새우를 잡겠습니다. 새우가 손 이렇진 않은데? 새우를 잡을 건데 바다 새우를 잡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잡을 새우는 바다 줄새우를 잡을 겁니다. 자, 이 바다 줄새우는 기수역에 생존합니다. 기수역이 뭐냐면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TMI. 잡아볼 건데 좀 문제가 뭐냐면은 어제 강원도 양양에 아주 호우주의보가 미친 듯이 와서 재난 문자가 미친 듯이 와서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호우주의보가 와서 물이 너무 많이 불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우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그게 좀 우려되는데 뭐 우선 가면 알겠죠. 새우를 잡아서 먹으려면은 새우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가 제가 새우를 잡으러 온 곳입니다. 굉장히 전망 죽이죠. 새우 후딱 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 들어가지 말라는 편말은 없는데 일단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물도 굉장히 더럽고 새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발이 막 쑥쑥 빠져. 오, 오늘 마지막 영상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돌 한번 들쳐 보겠습니다. 돌이 뿌거졌죠? 힘이 너무 세요. 여러분, 지금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는데 돌 한번 들쳐 볼게요. 자, 여기에 엄청 작은 지금 피라미드 보이거든요. 네, 여기 엄청 조그맣고 꼼지락꼼지락되어 있거든요. 진짜 작아요. 새어 나갔다. 자, 이 작은 뜰채 구멍에도 새어 나가는 그런 애들 먹으면은 야만인. 자, 일단 이 돌 들쳐볼게요. 일단 오늘 내 목표는 바다 줄새우입니다. 생긴 거는 좀 진거미 새우처럼 생겼어요. 아, 이게 오늘 있을까 모르겠네. 어차피 여러분 이 영상 보시잖아요. 그럼 잡아서 제가 해먹었다는 거일 거예요. 근데 영상 못 올릴 수도 있겠다. 없다, 없어. 자, 이런 돌. 아, 너무 지금 흙탕물이 심하다. 새우다. 새우 있어요. 잡기가 좀 빡세요, 근데. 이 새우들이 눈치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위에 피라미드 보이세요? 조그마한 거? 너네 내가 잡아줄게. 자, 잡혔는데 진짜 조그매요. 이제 화면으로 안 보일 거예요. 꼼지락대는 거 보이세요? 꼼지락. 너무 불쌍하다. 미안해. 자, 일단 새우가 있습니다. 새우가 크진 않아요. 원래 자체가 큰 새우들이 아니에요. 없고, 여기도 없고. 네, 여기도 없어요. 네, 없어요. 큰일 났어요. 영상 못 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참깨가 서식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얕은 데 없고요, 깊은 곳에 참깨가 있는데 참깨는 조만간 통발로 한번 조져버릴게요. 자, 이런 얕은 데, 자, 이런 데서 나와줘야 제가 잡기 쉽단 말이에요. 역시 안 나오는구나. 아, 오늘 이거 졸라 힘들겠는데? 아니 매우 힘들겠는데? 얘네 위에 떠다니는 조그만한 치어들 있죠? 물고 기새끼들. 얘네들 이거 연어 치어 아니겠지? 왜냐면 여기가 연어의 고장이거든요. 연어 치어면은 지금 바로 수조 세팅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먹게. 추베르. 아, 여러분, 새우 한 마리 잡혔다. 와, 진짜 조그만 새우 한 마리 잡혔는데 이게 새우인지 또 모르겠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되게 민망하죠. 이거 어떻게 먹어요? 여기 디스토마가 있다고 해도 나 이거 먹어도 디스토마 안 걸릴 것 같아. 그래도 잡았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어 볼게요. 얘는 아마 놔줄 거예요. 아마 내가 야만인이 아니라면. 진짜 미안하다. 잠깐만 데리고 있을게. 진짜 잠깐만. 새우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벌써 누워 있구나. 그 옆으로 바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고추 아니야? 아니 너 왜 여기 나보다 작네? 여기가 기수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구락지도 나오네요. 개구락지 한 번만 잡혀주자. 바로 풀어줄게. 와, 겁나 빠르다. 꺼져. 자, 이 돌 제발 새우들아 좀 나와라. 그만 숨어있어. 이제 나랑 놀자. 뭐야? 안녕? 얼마 전에 나한테 너네 친구들 맥혔다. 가라. 자, 이제 나와라. 자, 이제 나와. 나올 때 됐다. 나 이 짓 한 지 꽤 됐어 지금. 나와야 해. 돌 나와야 해. 예, 투명해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퍼보면 돼요. 여기도 안 보이네. 와, 진짜 한 마리도 없냐? 와, 이것도 능력이다. 쉣트 퍽이네. 와, 크다. 새우 크다. 보이세요? 꼭 잡고 싶다. 지금 요 주변에 있거든요. 돌 들추자마자 그냥 뜰채로 풀면 돼요. 지금 작지 않은 사이즈 하나 잡았거든요. 자, 진거미 새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일단 닫아둘게요. 지금 1시간째인데 두 마리 잡았어요. 미쳐 돌아버리겠다. 대충 요령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다 뒤졌어요. 여러분, 새우 잡는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녀석을 발견했는데 죽은 거죠? 금붕어예요, 금붕어. 뭐 누가 방생한 건가? 지금
예, 죽어 있거든요. 누가 파먹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새우들이 이제 파먹은 것 같은데, 야, 이 금붕어를 여기서, 야, 씨. 얘는 새우 먹이가 되게 둬야겠어요. 위에 보니까 병 걸린 것 같다. 저 위에. 그죠? 꺼져. 여러분, 지금 저기 한 마리 있거든요. 물이 별로 안 가게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놓칠 겁니다. 이 녀석 잡을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 앞에 있어요. 뒤로 간 녀석들이기 때문에. 보이세요? 옆에 있죠? 방금 툭 튀었죠? 잡았나? 잡았나요? 잡았다. 아, 뭐야? 뭐야, 물고기잖아. 왜 물고기니? 아, 왜 새우인 줄 알았는데 왜 너 일단 잡았으니까 넣을게. 새우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예요, 물고기. 망둑 종류 같은데. 뭐야? 너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너 혹시 연어 새끼니? 너 연어 새끼면 내가 키워주는데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들어가. 자, 여러분, 두 시간 동안 지금 두 마리의 모기만한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발은 뒤졌어요. 자,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두 시간 반 정도의 결과가 새우 조그만한 거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저 망둥어 같은 놈 한 마리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큰 새우 한 마리를 아주 보기 좋게 요리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급작스러운 컨텐츠인데 그럼 일단 얘네 두 마리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와. 그래, 생선아. 생선아, 일로와. 버려. 새우 새끼야. 너도 버려. 너는 아주 맛있게 먹히려고 하자. 아삭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다 줄새우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나요? 여기. 아, 귀엽죠? 역시 우려했던 대로 두 마리밖에 못 잡았었어요. 사실 얘를 많이 잡아서 그 감바스라는 음식을 해먹어보려 했는데 컨텐츠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 마리 잡았잖아요. 얘는 원래 크기가 바다줄새우가 큰 새우가 아니에요. 작은 새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준성체 사이즈 정도 되기 때문에 먹어도 양심의 가치에 찔리지 않아요. 미안하긴 해, 사실. 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진 마늘 넣어둔 통이라 다진 마늘 냄새가 많이 난. 미안하다, 내가 널 고문하고 있었구나. 괜찮아, 너 어차피 곧 뒤질 거야. 자, 이 녀석을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제목은 기깔나는 한입 아삭아삭. 자, 이 녀석을 마늘과 같이 볶아서 머리, 가슴, 꼬리 순으로 먹어보면서 맛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바로 조리하러 가죠. 머리, 가슴, 꼬리 나눠지러 가자. 자, 그럼 먼저 이 새우를 볶으려면 불을 지펴야겠죠. 밸브야, 열려라. 잘했어. 파이어. 자, 살짝 불을 지펴주고 그냥 새우를 볶으면 맛이 없으니까. 자, 다진 마늘. 입장. 다진 마늘로 살짝 향을 배겨주게. 향을 배겨준다고? 향을 배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새우는 민물, 바닷물 사이기 때문에 디스토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익혀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그 바다 생물 어패류 잘못 먹으면은, 새우도 똑같아요. 갑각류도 잘못 먹으면은 아주 그 무시무시한 비브리오 폐혈증, 매년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 이미 다 늙었어요. 다진 마늘이 볶아지고 있으면요, 여기다가 새우를 바로 넣어줄게요. 진짜 재수 오지게 없는 새우 입장. 야, 기가 막히게 익고 있다. 잘 익어라, 잘 익어. 자, 여기에 통후추도 맛있게 한번. 다진 마늘은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면 향만 내기 때문에. 자, 이제 새우가 잘 익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깔나는 새우 한 점이 완성됐습니다. 따란. 진짜 보잘것없죠. 자, 그러나 여기에 세팅을 해줄 겁니다. 한 점이면 한 점답게 아주 맛있게 먹어야겠죠. 아주 입맛을 돋굴 만한. 파슬리 하나 뿌렸는데 지금 완전 달라졌죠? 사실 똑같죠? 네,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새우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합이 있습니다. 마요네즈. 자, 그리고 케찹. 자, 그리고 또 새우에 빠질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조합이 있어요. 핫소스. 자, 여러분, 어때요? 비주얼 괜찮나요?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정말 의아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의아한 거. 의아한 게 뭐냐면요, 이 소스 한 점 한 점 한 점이 새우보다 커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그냥 큰 게 아니라 조올라 커요. 새우 맛을 못 느낄 거예요. 기깔나는 한입의 새우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내 거야? 자, 여러분, 앉아서 먹을 필요 있나요? 바로 서서 먹겠습니다.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요, 새우에 비해 그릇이 너무 커요. 나 뭐 리조또인 줄 알았어요. 자, 지금 지나가다가 저희 가족들이 보고 이게 뭐냐고 먹자고 하고 보고 아주 비웃음 치며 가셨어요. 하지만 전 누구보다 맛있게 먹을 거예요. 기깔나는 한입 시작합니다. 자, 우선 머리 먼저 먹어볼게요. 머리는 마요네즈. 마요네즈에 찍어서 머리 먼저 먹어볼게요. 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머리만 골라 먹을 수 있을까? 이 조그만한 걸? 여기? 여기까지 어린가? 예.
여러분 진짜 이 조그만한 머리에서도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군침 너무 많이 도는데? 이 길갈라는 한 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우의 양, 새우의 맛, 새우의 질? 아니요. 점심, 저녁 굶은 이 허기진 공복의 나의 배. 자, 머리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번에 몸통. 몸통은 케찹. 케찹, 케찹.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이게 이 크기에 비해 살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씹혀요. 네. 군소 이만한 거 잡아가지고 이만한 거 다 먹는 것보다 이 조그만 이 깃갈라는 한 입 아삭아삭 떨어뜨렸다. 빨리 3초 내에 죽으면 돼. 3초 내에 죽었습니다. 사실 그 3초 내에 죽으면 된다는 거 구라는 거 아는데요. 저 이거 먹을 거예요. 저... 근데 이런 말이 죄송한데요, 찍으면서도 거의 없어요. 이거 들고 지금 찍고 있는 게. 근데 이거 가끔 할 거예요. 이 컨텐츠 깃갈라는 한 입, 이 표정 지어야 돼요. 깃갈라는 한 입, 방앗개비 깃갈라는 한 입, 이런 거는 방앗개비 뒷다리 하나 먹기, 그다음에 뒷다리에 그 두 마디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먹기, 이런 거. 자, 우선 꼬리. 꼬리는 뭐 그 스태미나에 좋잖아요. 정력에 좋잖아요. 쓸데없게. 역시 꼬리가 제일 바삭하고 맛있어요. 소리 들리세요? 소리? 모짜작 모짜작. 들어가는 순간 다 먹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터빵 영상 최초로 했던 깃갈라는 한 입의 컨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보는 사람도 아쉽고 나도 아쉬워. 그래도 저는 우연히 새우가 먹을 만한 게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새우를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미친 듯이 땡볕에서 잡을 때 너무 안 잡혀서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괜찮은 마무리로 하는데 아쉬운 거는 배가 너무 고프다. 영상 끝내고 빨리 밥 먹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 다음에 깃갈라는 한 입은 그 타이거 새우로 해야지.